자, 이번 시간에는 글을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했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삭제 버튼을 제가 추가할 건데 삭제 버튼도 에디트 버튼처럼 어떤 특정한 글이 선택된 상태에서 출현해야 되죠. 그러면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vue.jade 파일을 보면 되겠죠. 자, vue.jade 파일로 들어가서 vue.jade 파일에서 topic이 있는 경우에 li가 출력되도록. 하고, delete, delete.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topic이 있는 경우에 delete가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럼 얘를 클릭하면 삭제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삭제 페이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데,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일단 라우트부터 정의를 해보죠. 자, 편집 기능 뒤에다가 붙일게요. 이번 거는. 자, 편집 기능 뒤에다가. 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토픽에 아이디 값에 delete로 들어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오타가 있네요. delete라고 돼 있네요. 자, vue.jade로 가서 여기 delete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정정했고, 그리고 다시 리로드해서 다시 진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될 거예요. 지금 얘가 리스폰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중으로 뜨고 있는데 무시합시다 일단.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사용자한테 진짜 삭제할 건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 기능을 먼저 페이지로 구현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간단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는 add를 복제할게요. add가 제일 기능이 없거든요. 자, 이거를 delete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아티클의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할게요. 요 앞에 파이프가 있으면 그냥 화면에 출력할 수 있어요. 그냥 글씨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이 주소로 들어왔을 때는 response의 render 그리고 delete로 들어오고 topics는 topics라고 하는데 topics가 없네요. 자, 그럼 또 컨닝에 와야죠. 자, 여기에서 저는 요 부분을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들여쓰기. 그러면 delete라는 jade 파일이 렌더링이 되겠죠? 음? 제가 왜 이렇게 했죠? 자, topics, top. 그리고 요 값을 1로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뭘 해야 되냐면 삭제를 하려면 그 삭제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좀 해야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쿼리를 해서 그 행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SQL select 그리고 from topic where id는 물음표 이렇게 하고 connect의 query의 SQL에 여기에는 이 id 값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저 id 값을 우리 가져옵시다. 여기에서 id는 request의 params의 id
그리고 저 아이디를 여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function error rows 이렇게 하고 저는 필지는 그냥 생략해 버리려고 안 쓰니까 자 rows에서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이걸 실행을 시키고 에러가 없다면 우리는 이 delete template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rows는 topic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topic은 topic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디가 할까요? 전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보고 싶어요. 얘가 어떤 값을 내는지 자, 리로드를 한번 해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네요. 값이 있을 때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 값을 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배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삭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만약에 topic의 length가 0과 완전히 같다면 역시 우리는 에러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이건 지워버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there is no id 이렇게 아니면 레코드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리로드 다시 한번 했을 때 인터널 서버 에러가 뜨네요. 왜요? 얘가 없는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 백을 해서 8번 지금 존재하는 녀석이거든요. 리로드를 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8번의 delete 페이지로 가고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럼 다시 delete.jd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요게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말 삭제할 건지를 물어보는 화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h1 태그 밑에 삭제할 거냐? topic 타이틀을 어떤 제목의 타이틀을 정말 삭제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delete 하고 undefined면 undefined는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 얘기는 왜 생겼냐면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전달한 얘는 배열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얘를 0으로 제가 바꾸고 그리고 다시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삭제하고자 하는 글의 제목이 화면에 이렇게 표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삭제 버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삭제 버튼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href 그리고 topic 그 다음에 topic의 id 더하기 delete 그리고 yes 그럼 링크를 이렇게 만들어지죠. 삭제하겠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밑에 no 삭제를 하지 않겠다. 삭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글의 본문으로 가는 링크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yes, no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 yes를 누르면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데 요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get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삭제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어떤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삭제, 수정, 이러한 것처럼 어떤 오퍼레이션인 경우에, 어떠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포스트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뭐 플러그인을 설치했는데 그 플러그인이 요 링크에 있는 링크들을 막 미리 방문해갖고 그 링크에 해당되는 글을 뭐 캐싱해서 빨리 보여준다거나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하는 플러그인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럼 걔가 여러분 대신 요걸 누를 겁니다. 그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가 삭제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스트로 구현하셔야 돼요. 삭제 기능은. 자, 그래서 폼 태그를 만들어서 액션 그리고 토픽에 topic.id 더하기 delete 메소드 포스트 이렇게 되고 여기에 저는 input 타입은 submit 밸류는 yes 얘는 no 그리고 얘는 삭제 이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이 생깁니다. 이런 버튼은 링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계들이 자동으로 얘를 방문하고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클릭하기 전까지는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Yes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 방식으로 이 주소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저 주소에 해당되는 라우트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저걸 또 처리를 좀 해야죠. 자, 그러면 이 주소로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처리를 해야죠. 우선 id 값을 알아내야죠. id는 request의 params의 id 그쵸? 그 다음에 sql은 delete from topic의 where id는 물음표 그 다음에 connect의 쿼리의 SQL 그리고 파라미터 물음표 첫 번째는 ID로 주고 그리고 function error 그리고 result 중괄호 그리고 세미콜론 이렇게 했을 때 result에 어떤 값이 찍히는지를 또 확인해 봅시다. 자, response의 send으로 result 값을 제가 전송을 해 볼게요. 그리고 reload 그리고 계속을 눌러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affected rows가 1이면 또는 1 이상이면 이제 행위 삭제가 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참조해서 정말로 삭제된지 이런 것들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좀 귀찮으니까 또 소프트웨어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래서 그냥 리다이렉트로 믿는 거죠. 리다이렉트로 어디로 가냐? 토픽에 id로 가는 거죠. 자, 리로드 한번 해볼게요. 계속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야, 제가 또 헷갈렸네요. 자, 삭제를 하면 글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글로 우리가 방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id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 삭제됐으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b라고 하는 저 이상한 이름을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b를 선택하고 delete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삭제할 건지 아닐 건지를 물어봅니다. no를 누르면 다시 1로 들어오죠. delete를 누르면 yes를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됐고 그리고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까지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기능 읽기, 쓰기, 수정, 삭제 이 네 가지를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것만으로는 사실 많은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열리긴 한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MySQL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